안녕하십니까. 3P 바인더 코치 최서연입니다. 요즘 바인더를 쓰면서 제가 하나의 재미가 생겼는데요. 문구점이나 아트박스나 이런 잡화? 파는 곳에 자꾸 들리게 돼요. 서점에도 되게 예쁜 그런 문구류들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들렸던 무인양품. 무인양품을 갖다가 디자인에 거의 20공이 몇개 팔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가 요거 하나 사왔어요. 얘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뜯어서 쓰시는 거고요. 가격이 100엔입니다. 100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언제냐면 2018년 12월 18일 잠실에 있는 무인양품 부지에서 1,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래서 아, 1,000원밖에 안 해? 일단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나서 강제 연결시키는 거죠. 아, 얘를 어떻게 바인더 활용해 볼까? 그 다음에 바인더를 쓰면서 속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바인더에 탑재되어 있는 속지도 되게 좋지만 내 업에 맞게, 내 삶에 맞게 하나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한번 사왔고 18일이니까 지금 거의 2주 정도 썼습니다. 이런 그 이거는 언제 쓰면 좋냐면 그 대부분 저희 영화 콘티 짤 때. 콘티 찰때 많이 하잖아. 이렇게 뭐 사람 그려놓은 거 1컷, 2컷, 3컷? 이런 식으로 컷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메모할 때 구분 지어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해 볼까? 아, 그 다음에 PPT 만드실 때 바로 PPT에 쏙 이렇게 막 입력하신 게 아니라 PPT의 첫 단에는 아, 제목이 나와야지, 내 소개가 나와야지, 목차를 놔야지 하는 일단 PPT 형식의 뭐 계획서를 만드실 때 여기에 미리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이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노트패드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펀칭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펀칭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고 펀칭 구입하셨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저도 바인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바인더 써야지라고 할때 바인더는 비싼 거안 샀으면서 얘는 저 양재의 바이 3P 본사가 있을 때 99,000원에 현장에서 2016년도 샀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5에 맞추시는 게 좋겠죠.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냥 뚜룩 박으시면 돼요. 편리하죠? 그래서 꼭이 칼, 얘 인터넷에서는 6만 원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P가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사은품도 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성향에 맞게 3P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11번 가든 이런 데서 구입, 칼 펀칭기, 30폴, 여기 보시죠? 30폴 칼 펀칭기로 검색하시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메모해야 돼 미리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제가 미리 써보고 그냥 제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써보고 아 얘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라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 지금 프랭클린도 공부하고 있고 블랙전 책도 보고 있는데 뭐 그쪽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점을 가져오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3P 가장 좋은 점은 일주일 주간으로 그 나의 시간과 행동을 관리해서 가장 좋은 점이 있지만 대신 메모 칸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3P 쓰시는 선배님 중에는 데일리 노트를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한눈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계속 속지가 추가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제가 고객님 미팅을 해요. 예를 들어 미팅을 하는데 메모칸에 또 적으면 나중에 얘랑 얘랑 연결짓기 너무 어렵고 어디에 썼는지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거를 날짜랑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적어버리는 거 이렇게 시간까지 통화 시간까지. 그래서 얘를 다쓴 다음에 이렇게 딱 펀칭을 하면 돼요. 제가 마침 이번 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펀칭 이렇게 그 뭐죠? 스테플러 할 건데 뒤에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뒤에 공간 제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다 표가 나거든요. 표가 나기 때문에 그냥 줄 그어서 써도 될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칸 구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뒤에는. 그래서 여기는 월화수 관련된 메모, 목금토일 관련된 메모를 해서 이렇게 시간이랑 날짜까지 적어놓으면은 여기 딱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네모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해요. 근데 제가 얘를 쓴다고 해서 계속 무인약품권 쓸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만들면 되잖아요. 얘 반 사이즈잖아요. 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 조절을 제가 필요한 만큼. 근데 얘가 그냥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아이디어가 다른 제품을 쓰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얘 이렇게 활용해봐야지라는 또 그런 모방, 이거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 자꾸자꾸 써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저도 미리 써보면서 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선배님들은 무인약품 가셔서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아, 이런 형식으로 메모를 내가 쓸때 되게 부족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메모란을 만들어서 여기 딱 붙여야지. 그래서 목금토 관련해서 여기다 메모해야지 해서 여기다가 딱 주간 관리해버리면 다른 메모를 찾으실 일이 없겠죠. 근데 저는 월화수치고는 너무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날짜와 그다음에 시간별로 또는 이렇게도 저는 활용했어요. 고객님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하기 전에 저희가 무조건 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저도 머릿속 예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1번 뭐 상품, 2번 제안, 3번 안부, 그다음에 뭐 상품 분석은 이러이러한 부족했을 때 미리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대로 하면 저의 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이게 종이가 있고 없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답답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진짜 메모에 썼다가 어디에 썼다가 막 되게 얘가 빡빡해서 나중에는 또 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무인양품에서 100엔 1300원 주고 산 노트패드에 대해서 어떻게 발 활용하실 수 있을지 알려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저는 월간에도 꼽아놨어요. 월간에. 막저 연말에 통화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아, 1월에 한번 봅시다. 2월에 한번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일단 1월에 전화할 분들, 월간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모들, 여기에는 차마 여기에는 저희가 그 일정 스케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이렇게 저도 적으려고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양품에 있는 노트패드로 3P 바인더 메모 활용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인더를 쓰면서 정말 좋아진 점이 뭐냐면 자꾸 사물에 관심이 생겨. 제가 이걸 쓰기 전에는 무인양품 가서 문구류를 볼 일이 뭐가 있고 아트박스 가서 다른 다이어리 속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일이 없었죠. 제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근데 가서 보면서 아, 이 양식이 이렇게 있구나. 아, 얘는 괜찮네. 아, 근데 얘는 좀 불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자꾸 머리를 굴려요. 이 머리 굴리는 게 창의성과 아주 관련이 있고 창조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 이 손으로 쓰면서 많이 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속지에서 부족한 점은 스스로 만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이렇게 저희가 출력하고 펀칭하면은 프린트하고 펀칭하면은 PP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P 바인더 요즘 제가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좀 다른 타사 상품을 쓰면서 자꾸 비교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영상들도 올리면서 바인더의 장단점 또는 다른 상품에서 좋은 점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P 바인더 코치 최서연이었고요. 요즘 코칭 문의 정말 많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철이 연말 연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계획, 삶을 기록하고 꿈을 이루는 바인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보시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시면 정말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저 영상 봤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꼭 흔적이나 개척이나 인기척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선배님들 만났을 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뭐 문구류 사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요나 구독하기나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